2021년 10월 5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미국 가족계획연맹이 의료시설에 낙태시술을 의뢰하는 것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잇단 악재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난달 뇌먹는 아메바 감염으로 숨진 3살 남자아이의 유가족이 알링턴 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전체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미국 가족계획연맹이 의료시설에 낙태시술을 의뢰하는 것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 따라 연맹 자체 클리닉 또는 타 의료기관 추천 소견을 통해 낙태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틀 X로 알려진 연방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연 예산은 2억 5천만 달러로 주로 저소득층 여성의 낙태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병원들은 낙태 목적의 의료가 금지됐고 이로 인해 가족계획과 연관된 여러 서비스가 중단됐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잇단 악재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28억 명이나 되고 시장 가치는 거의 1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문제를 알고도 숨겼다는 내부 고발에 이어 접속장애와 주가 급락이 이어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났습니다. 어제 오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가상현실기기 오큘러스에서 6시간 가까이 접속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늦게 정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의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페이스북 주식가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의 비도덕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은 오늘 상원 상업소위원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문제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알링턴 공원의 물놀이 시설에 다녀온 후 일명 뇌먹는 아메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돼 숨진 3살 남자아이의 유가족들이 알링턴 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카리 윌리엄스 가족의 변호인은 조사 결과 해당 공원을 포함해 알링턴의 다른 물놀이 시설의 수질 검사가 부실했다며 올해 시설이 개장됐던 100일 중 절반 이상인 64일이나 수질 검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은 알링턴 씨가 바카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규칙을 알링턴 씨가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전체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12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포함해 제트블루와 알래스카,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연방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여 전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로 규정했고 이번에 사우스웨스트가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공무원과 정부 관련 화물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연방 계약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침에 따르면 연방기관 계약자들은 종교나 의료의 면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청와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선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세 수위를 놓고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탄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름 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핵잠수함에서 미래형 잠수함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러시아군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5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